웃음이 난다고요? 왜 웃음이 나냐면 관심이 많다 이쪽에. 이쪽에 너무너무 관심이 많고 사실은 뭐 우리 용군TV 구독자이시긴 하지만 용군TV만 보는 거는 아니란다. 뭐 이리저리 사실은 나오는 채널이란 채널은 내가 다 섭렵하고 있고 어찌 그래 보는 것마다 재미가 있는지 그리고 혼자 보면서 판단 다 하고 있고 이거는 아닌데 이거는 맞는데 이게 무당이 아니잖아요 본인이 맞죠? 무당이 아닌데 무당 행세도 할 때가 있다. 술 먹으면은 술한 잔씩 입 들어가고 하면 입 빠른 소리도 나오고 술은 안 마셔요. 아예 안 먹어요. 아예 잘안 먹어요. 근데 입 빠른 소리 한다는 말은 뭐 때문에 나오지? 그냥 누구를 보고 막 이제 본인이 그냥 나도 모르게 나오는 얘기들 있잖아요. 아, 저 요즘에 사주 명리학 공부하고 있어요. 네, 명리. 지금 명리 공부해요? 네, 명리 공부하고.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애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엄마가 아파가지고, 엄마 때문에 온 거라서. 지금 아버지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요. 언제 돌아가셨어요? 2014년도. 2014년도에 돌아가셨으면은 한 9년? 네. 구독자도 구독자니까는 섬도 많이 보고 이쪽으로 관심은 많잖아요. 많고 아까도 그냥 막싹 흘러가는 얘기로 뭐 구토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기는 했어요. 했는데 해서 성부를 봤습니까? 그때는 제가 3주 시작해가지고 그냥 나름 나쁘진 않았는데 이제 그때도 엄마 때문에 엄마가 아프셔가지고 지금은 제가 엄마를 케어하고 있는데 엄마가 지금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우울증 약을 많이 먹어서 이게 정신병인 건 아는데 이제 치매인데 또 약간 엄마 연세가 어떻게 돼? 60세. 쥐띠? 예. 엄마 성씨만요? 용. 요? 용. 엄마를 딱 떠올리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청하니까는 코 속으로 약 냄새가 먼저 나온다. 약 냄새가 먼저 올라온다. 자, 약을 얼마나 사실 그냥 우리 표현할 때 얼마나 많이 퍼먹는지 뭘 하는지 완전 약 냄새 있잖아요. 약 냄새가 먼저 올라오고 엄마가 사실 아픈 지가 좀 되셨어요. 사실 하루아침에 뭐 엄마가 지금 아프십니다 이건 아니야. 엄마가 약간 20대 때 저는 몰랐는데 이제 산후 우울증 때문에 그 아들 되게 좀 바라셨는데 그안 되니까 그 저도 몰랐어요. 저는 제가 첫째고 지금 둘째는 없고 근데 마스크 벗고 있어도 돼요.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애를 이제 놓고 나서는 너무 딸이어서 울었대요.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우울증 약을 지금 한 40년 동안 약 냄새가 먼저 나오고, 모르겠어요. 이제 언니가 점을 많이 보러 다녀보셨을 거잖아요. 최근에는 안 아니, 봤어. 그 과거에 많이 보러 다녔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꼭 본인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엄마 이야기도 하고 할 거거든. 할 건데, 엄마 뭐 우울증이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근데 제가 저희 엄마랑 좀 그게 안 맞아서 엄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으니까 좀 이상한 데에다가 막 의뢰를 해가지고 그 점을 본것 같아요. 뭐 천도대도 지내고. 근데 저는 솔직히 뭐 엄마가 원하는 돈으로 엄마가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자기 돈이니까 뭐라고 말할 때 돈에 집착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자기는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올해 너무 심해져가지고 빙의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엄마도
사주 자체가 귀문이라든지 네. 그러니까 굉장히 영매 체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고 엄마네 그냥 집안 있잖아요. 집안 위에 보면은 몰라 지금 현재에서도 현직에 계신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고 가시는 분들 있죠. 근데 엄마가 외가 쪽하고 연락을 그렇게 가해 안 하죠. 네. 안 하는데 그렇게 현직에 계신 분도 있는 것 같아. 있다고 들어와, 있다고 들어오고 무슨 뭔지는 모르겠지만 막 이 벌전이 굉장히 많이 내려요. 맞아요. 엄청나게 많이 내려요. 이게 순탄하게 가는 가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가지지가 않고 언니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엄마하고 둘이 있으니까 나도 잘 살아보려고 그리고 엄마도 우리 엄마도 내가 케어를 해보려고 무단히도 내가 뛰어다니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 안 되고 사실은 엄마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날뛴 망아지 있잖아요. 네, 이게 잡고 있어야 되는 거. 어디로 뛸지 모르니까 내가 맞아요. 불안해.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병원에 경찰서에서도 전화하고 또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니까 저도 제 일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자꾸 뭐 고삐 뿔린 망아지 그래. 딱 이게 네, 도둑 빠졌다고 이제 저를 이제 막 이제 만만하는 게 저니까 뭐 저보고 딸이 다 가져갔다 뭐 딸이 훔쳐갔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매번 가서 치워주는 것도 한계고 이제 또 몸이 되게 무거우시니까 막 이렇게 씻겨주는 것도 제가 이제 조금 힘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는 진단을 끊어가지고 이제 그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이제 신청을 했는데 이게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그리고 최근에 또 엄마가 막 그 돈에 막 연연해가지고 여러 군데 현금을 뽑아서 어디다 쓰시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응. 아빠가 지병으로 가신 건 아닌 것 같아. 다들 그랬던 것 같은데 저도 약간 느낌이 아버지가 몸이 아프시긴 했어요. 아빠 지병으로 안 갔어요. 그딸 이제 몇 살이었어요? 제가 34살. 34살. 응. 어른들이 그냥 지병으로 갔다고 말씀하세요. 돌아가신 거. 그때는 췌장암이었고 갑상선에 그 무슨 되게 안 좋았는데 맞아. 아버지가 치료를 안 받으셨어요. 본인이 엄마랑 사이가 안 좋으니까 본인이 자기를 낳았어요. 네, 낳았어. 맞아. 그러니까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살 수 있는 건데 살 수 있는 목숨이거든요. 저도 그렇게 느껴. 살 수 있는 목숨인데 본인을 버린 거거든. 맞아. 우리가 버린 거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것도 자살이거든. 네, 맞죠? 네. 아버지 돌아가신 지 9년 정도 됐겠어요. 네. 젊을 때 가셨다 그죠? 제가 제사를 제가 모시고 있어요. 진짜 언니 팔자도 작고 근데 나는 너무너무 걱정스럽다. 사실은 걱정스러운 게 우리가 방안을 제시를 해주고 해야 되잖아요. 네.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저렇게 될 겁니다 이제 제안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언니 하나만 딱 놓고 보면은 그래도 혼자서 사막에 내놔 갖다 내놔도 살아요. 본인은 내가 어떻게든 외롭지만 내가 살아야 된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뭘 해서라도 뭘 해갖고 먹더라도 내가 일어나는데 이 엄마라는 자리가 지금 너무너무 지금 버거운 거예요. 본인이 네,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지금, 버릴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지금 다들 옆에서 강제 입원하라고 하는데 또 엄마는 생일 좀 불러줘봐. 엄마 생일. 엄마 3월 29일 음력 미안한데요. 엄마가 심해지기 시작한 게 아빠 돌아가시고부터 더 심해졌거든. 맞아. 억수로 심해진단 말이에요. 맞아. 그리고 뭐 이런 말은 믿으면 믿을라 믿고 말라 많은 거지만 이 본 아까 뭐 혹시 우리 엄마가 빙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다 그랬잖아. 네. 이 본인 안에 본인이 아닌 게 너무 많아. 네 맞아. 요즘 더 심해. 본인 아니면 뭐 헤헤헤 했다가 맞아. 울었다가 던졌다가 막 이제 뭐 이 여러 수십 명이 있는 것 같다, 진짜로. 그러니까 본인이 언니 혼자 하나랑 여러 수십 명을 내가 거느리고 네, 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얼마나 힘이 들겠어. 사실 병원에 가시는 것도 문제고 문제긴 하지만은 이게 제일 목적이에요. 저는 사실은 치료가 되면 이거는 치료를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네. 그러니까
해야 된다고 말이 나온다. 치료는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만 본인이 살고 올해 42이잖아요. 네. 내년부터 내가 뭘 한단 말이에요. 제가요? 뭘 차려서 하는 거가 나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 확장이 되든지 넓혀지든지 아니면 진짜 이름이 나든지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저는 제가 혼자 사는 거에 별로 그게 그런 건 욕심이 없어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또 애들 가르치는 일이라 정서적으로 제가 엄마를 만날 때마다 일에 대한 그 의욕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싶은데 아이들한테 나는 잘 가르치고 싶은데 엄마를 보면 그게 좀 많이 혼동스러워요. 제가 전서적으로 엄마를 보면 감당이 안 되니까. 감당이 안 되지. 네. 본인이.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본인 하나만 딱 놓고 보면은 굉장히 괜찮은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엄마인데 내가 갖다 버릴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엄마가 밉고 감당이 안 되지만 내 엄마라는 거가 마음에 있는 거야. 네. 내가 아니면 누가 우리 엄마를 챙길 거야가 또 있기 때문에 불쌍할 때도 있어요. 근데 저도 엄마 사주를 보면 제가 못 버린다는 게 보여요. 어떻게든. 아, 참 명리하시죠? 네. 나주 색깔 좀 봐세요. 지금 배우는 중. 그래서 엄마한테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뭐 구슬해야 되면 구슬해야 하는 거고. 근데 본인이 괴로워하는 게 또 보여요. 그래서 내가 좀 제 말을 믿고 좀 순리적으로 해줬으면 좋은데 또 저를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좋을 때는 저 말 잘 들어주는데 또 안 될 때는. 그게 왜 그러냐면 빙이라든지 여러 수십 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항상 그렇진 않거든요. 네, 맛밤이 달라요. 그러니까는 네. 항상 그렇진 않거든. 그러니까 좀 괜찮을 때는 그리고 진짜 정상적으로 엄마가 계실 때는 대화가 돼요. 네, 맞아. 되는데 네. 또 그게 아닐 때는 그 누군가한테 지배를 당하고 계시거나 이럴 때는 막 어떻게든 우리 엄마 감당이 안 돼. 맞아요. 그러니까. 안 들리나 봐요. 밤에 새벽에도 자꾸 일어났다가 막 쓰레기통 막 뒤지거나 그리고 제가 있는데도 요즘은 더 심한 게 자기 할머니를 부르세요. 외할머니를. 엄마는 사실은 우리 용어로 얘기하면 네. 진짜 치료를 조금 받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울증도 우울증이지만 그냥 겉으로 이렇게 볼 때는 엄마가 참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 해야 되노? 정신병원에 가야 됩니다가 될 수 있어. 다른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 귀신 장난이거든. 깊어요 이게. 이렇게 생기기 시작한 지가 오래됐단 말이야. 아빠 돌아가시고부터도 더 하고 그 전부터도 사실 그랬는데 그걸 제대로 못 잡았어요. 많이 본인이 이렇게 수소문 해서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제가 삼재 시작할 때 저도 구슬 했거든요.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힘드니까 요양보험원에 모셔라 이 말을 하는데 그때는 별로 배스럽지 않게 들었어요. 어쨌든 엄마는 치매 진단을 받으셨고 근데 좀 이렇게 너무 그게 치매랑 좀 약간 이질감이 너무 보이니까 다른 말도 하시고 엄마가 아닌 목소리도 내시고 그러니까 네, 휘파람도 부시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제 문제보다 엄마가 이게 그늘이 너무 크니까 제가 뭐 제 결혼이든 제 미래에 대해서는 조금 네.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네. 엄마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언니가 그래도 살아감에 있어갖고 좀 편안하고 언니 마음이 돼가지고 내가 하는 일도 더 잘 되지. 엄마를 배제하고서는 언니는 아무것도 못한다. 못하고 무언가 사실은 올해 안에 엄마가 정리가 되어야 돼요. 어떻게든 정리가 되어야 되고 내년에 진짜 뭘 잡는 게 들어와요. 근데 이게 뭐 지금 하고 계신 일이 확장이 되는 건지 이만했던 게 이만해지는 건지 문서를 잡는 건지 문서 운도 들어오네. 저는 제가 결혼을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서가 꼭 결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도 제 사주를 보면 아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뭐 결혼해서 같이 살면 남편도 좋아야 되잖아요. 네, 힘들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자식도 그렇고 그래서
예전에 물어봤을 때 철학 명리로 이제 바라보는 거 하고 신점으로 또 바라보는 것도 있거든요. 다, 달라요. 다른데 나는 언니 결혼한다고 나와.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본인이 이거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꺾고 들어가는 거지. 네. 그래서 나중에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서로한테 불편하지 않게 아 주말 부부로 할까? 그렇게 하면 되지. 네. 그렇게 하면 되지. 일단 엄마는 그렇게 해결하시면 되고 일단 카메라 끄고 또 다시 얘기 좀 해줄게.